친환경 경기도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체육대회에 사용할 전력을 녹색 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한 겁니다. 한전 에너지마켓 플렉스를 통해 총 60만 킬로와트를 1킬로와트 시당 13원에 낙찰받았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에 걸맞게 이런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회식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 지난달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어 경기도 체육대회에도 적용했습니다. 오는 9월 고향에서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도 적용할 예정. 경기도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앞장서서 알리백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친환경 체육대회를 열게 돼서 아주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